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어제 MBC 피드수첩에서 녹취록 원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녹취록은 뭐였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다 거짓말한 거죠. 윤석열이라는 이름 없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다 들으셨죠? 응? 내가 가면 윤석열이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 국민의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응? 지네들은 절대 윤석열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엠 피터 구독 좀 해주세요. 이분은 저랑 안 지가 오래됐는데 정리 참 잘하세요. 아이엠 피터님이 통화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군가 사주했지요? 내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랍니다요. 김웅도 누구에게 사주를 받은 거고요.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고요.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쵸? 고발장 관련해 가지고 있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장 접수가 검찰이 인지수사를 안해 당이 답답해 나서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그렇죠? 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 내용을 보면요. 조성은 씨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여러분들 복원을 했고요. 이 공개된 김웅 조성은 씨 통화 녹취록에는 고발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암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심재철 의원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알려줍니다.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오늘 비판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 주연 배우는 김웅 정점식 국회에서 제명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김웅은 공수처에서 분명히 입건을 했지요. 김웅 정점식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바로 국회에서는 검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뒤에 누가 있냐야. 그렇지? 설계자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 모든 뭐죠? 손준용 검사를 움직이고 범정 담당관이었던 손준용을 움직이고 김웅을 에게 찾아가라고 지시를 하고 다 사람이 있죠. 손준성. 죄송해요. 손준성 검사를 움직이고 김웅을 찾아가라고 지휘를 하고 검찰을 알아서 수사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한동훈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이 방송을 분명히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저를 고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런 모든 기획은 한동훈이, 손준웅이는 한동훈이의 1년 후배예요. 나이 순으로도. 여러분들, 한동훈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대요. 그 당시에 구본선 대검 차장과 윤석열이 얼굴이 창백해져갖고, 한동훈이 휴대폰이
검찰에 압수수색됐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이와 아예 윤석열이가 얼굴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고발사주가 있죠. 그렇죠? 지금 10초만 집중해줘요. 청부고발이라는 고발사주 사건이 있죠. 또 하나가 이 고발사주 사건의 원조는 뭐예요? 고발사주 사건의 원조가 뭐예요? 검언유착이에요. 그쵸? 고발사주 사건 전에 고발사주가 왜 일어났냐?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청부고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타이밍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죠? 김웅과 조성은 씨가 대화를 나눈 게 바로 4월달이잖아요. 요번에 청부고발 사건이 요번에 터져서 사람들은 요번에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사건 3월달에 터졌고요. 이 청부고발 사건이 4월 3일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청부고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3월, 2020년 3월, 청부고발 사건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퍼즐을 맞춰야 돼요. 청부고발이 요즘 터졌다 그래갖고 1년 후에 터진 사건이 아니라 걸린 게 1년 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고발사주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같은 뿌리의 사건이에요. 그쵸? 같은 뿌리의 사건이야.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니까 한동훈 살리려고 청부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빨라져요. 사람들은 검언유착 사건은 작년, 청부고발 사건은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불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3월에 터지니까 바로 이 사건이 한동훈이의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동훈의 휴대폰은 그 이후에 압수당했지만 뭔가 큰 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바로 범정에서 움직여서 손준성이를 누가 그러면 검언유착 사건에 가장 살리고 싶은 사람이 이동재였을까 한동훈이었을까? 너무 여러분들 너무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청부고발을 왜 했을까? 검언유착 사건엔 이동재와 한동훈이 걸려 있었어. 근데 뉴스타파 기자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들 왜 이 사람들만 꼭 집어서 청부고발을 했을까? 한동훈이가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과연 자기가 엮여 있는 사건에 가만히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기획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보고를 했겠죠. 윤석열이가 모른다고 하는 건요 말도 안 돼요.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자기 측근의 사건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나서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딴 데로 옮겼거든요. 핵심이 뭐다? 고발사주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뿌리가 같은 사건이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청부고발은 요번에 터진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한동훈과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4월 3일날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청부고발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뿌리가 같은 사건이고 결국은 이게 왜 청부고발을 시켰냐, 한동훈 살리려고 했다. 한동훈을 누가 그렇게 살리고 싶었을까? 윤석열이다. 한동훈이 죽으면 윤석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지금의 퍼즐을 맞춰보면 한동훈 휴대폰이
압수됐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받았을 때 윤석열이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고무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수처가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어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다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에게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죠. 왜 윤석열이가 스스로 무덤을 팠냐면 윤석열이가 정직 2개월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그냥 자기가 정직 2개월 받았으면 정직 2개월 받았으면 굳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굳이 윤석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응? 이 판결문이 엄청난 윤석열에겐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냐. 1심 판결문 최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지가 낸 거예요. 지가 낸 소송을 이 공수처가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는데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뭐냐? 거기 징계 사유에 바로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이거는 문제가 있고 윤석열이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공수처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판결문을 토대로 검언 유착 사건과 청부 고발 사건을 같이 뿌리로 놓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부담이 없죠.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지만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채널A 사건에 심각하게 윤석열이가 방해했다라는 판결문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소환하거나 손준성이를 소환하거나 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도 공수처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지가 지무덤을 판 거예요. 그렇죠? 굳이 윤석열이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고 판사들의 1심 판결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가 지 무덤으로 아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억울합니다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억울하긴 개뿔이 땡놈 새끼야 네가 방해한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따 대고 약을 팔어 하면서 너는 이 새끼야 정직 2개월이 아니라 이 새끼야 너는 면직 처분이 됐어야 돼. 법원에서 땅땅땅 두드린 거야. 공수처는 앉아서 코 푸는 거야.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굳이 공수처가 이거를 따로 수사해갖고 윤석열이가 혐의가 짙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미 법원에서 윤석열 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혐의가 짙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방해 혐의가 많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든지 해도 공수처는 전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판결문에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요. 지시 무덤 판 거야. 이번 행정소송에서 판결문에서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에 윤석열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이 자세하게 판결문에 담겨 있대. 그 다음에 MBC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 파일을 임의 제출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이 언론 보도 녹음 파일을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후 윤석열이는
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 그때 음성 파일이 공개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감찰을 중단하라고 방해를 했고, 이게 부당한 조치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법원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검언유착 사건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거를 윤석열이가 건 동훈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감찰을 못한 것을 부당하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고, 지난 4월 3일 손중성 보냄 텔레그램 이것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 모든 사건, 왜 검찰에서 손준성이를 이용해서 이 무리하게 국민의힘을 이용해서라도 누구를 살리고 싶었을까? 누가 기획했을까? 고발사주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 생각은 한동훈이다. 그쵸? 고발 사주를 통해서 가장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이 범인이다.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바로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자가 범인이다.